6월 19일 가상화폐 가상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전 종목 예측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죠. 뭐 유튜브에서는 한 120명 정도 클릭을 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는 약 180명 정도가 클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는가? 이전에 저를 좀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글이 있죠. 자, 이런 걸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 저 사람 참,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하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몇번 전화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장에도 특히 이제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카페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조금 아까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나시는 분은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아침장에도 감정을 좀 억누르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방송 녹음을 해놓고, 자기 검열이죠. 자기 검열입니다. 제가 워낙 힘든 세월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세상은 다 똑같다. 아, 이것도 얘기가 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놓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자기 검열을 또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자식 같은 젊은이들, 그리고 정년퇴직하거나 지금 미래에 희망이 없는 분들, 그리고 노후 대책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 가상화폐가 새로운 시대 혁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미 뭐 여러 번 청와대에서 이거 말하는 거 굉장히 고민스럽네. 아, 참, 나 미치겠네, 진짜. 입을 다물고 살 수도 없고 안 다물고 살 수도 없고 다물고 살자니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참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렇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을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요. 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이 500탄 모음집을 보시면 이 마우스를 쭉 내리면은요, 엄청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 오늘 뭐 똑같은 얘기니까, 아, 참. 매일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이렇게 보시고요. 이전에도 1월 11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정확히 한 틱도 안 틀리고 이날 바닥을 찍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1월 11일 날 동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나 뭐 이런 메일이 아주 폭주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이 동영상 자료는 지금 현재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가상 암호화폐 예측 정보, 그다음에 주식 잠재자산 정보 여기에 보시면
이 왼쪽에 가상화폐 종합주가 시황이라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1월 11일 날 방송물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고요.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분석 시황 다 말씀드렸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주가는 분명히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급락이 한번 올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날 또 아주 급락이 왔습니다. 자, 급락이 오면서 요 구간에 제가 이날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기술적인 분석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제가 하루 공개했습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단한 틱도 안 틀리고 바닥을 찍어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압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싶으시면 1월 11일자 이 동영상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이날도 정확히 바닥이 한 틱도 안 틀리고 바닥이 잡혔고요. 이날 또한 정확히 바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제가 동영상을 녹음시켜 드렸죠. 여기가 정확히 고점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위아래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종가에 이렇게 끝났는데요. 아침장에 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제가 올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도 막한 100만 몇십 명, 그다음에 네이버 저희 카페 가상암호화폐 예측 정보 해도 제가 180명 정도가 동영상을 이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뭐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논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자체 검열을 다시 한번 하고 방송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아, 참 세상 이렇게 어렵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난 15년 동안 겪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본걸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돼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나이를 좀 이렇게 먹고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상책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여기에서 신기루를 쫓듯이 지금 달라붙고 있잖아요. 음으로든 양으로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화폐 예측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침장에도 제가 분명히 한 거의 280명,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제 동영상을 다 보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초단타 치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방과 하방이 타이트하게 꽉 막혀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벌써 몇 시간 지났습니까? 지금 9시인데, 9시면 지금 거의 12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은 상방과 하방이 타이트하게 위아래가 꽉 막혀 있는 구간이다.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있는 구간이 정확하게 있고, 9시 이후에 두세 시간 내에 1560만 7천원인가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1560만 7천원. 1560만 7천원을 반등권이 온다면 거기를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거기가 오늘 1차 꼭지 목표가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가? 자, 선물 옵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6시간 거래잖아요. 근데 여기는 4배가 더 거래를 합니다. 거래 시간 자체가 4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식 선물 옵션처럼 6시간 하루 장이 딱 결정이 나면 벌써 이미 1500
1560만 원인가요? 대충 여기, 예, 맞네요. 1560만 7천 원까지 주가가 반등권이 와야 정상인데, 이게 새벽에 올지, 아니면 1시간 안에 올지, 아니면 오늘 저녁 때 12시에 올지,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장담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오늘은 상방이 꽉 막혀 있다. 그리고 하방은 아주 지지세가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권이 두세 시간 안에 온다면 1560만 7천원에서 때려맞고 밀릴 것이고,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반등권이 두세 시간이 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물 압박 그 금액대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10시간 가까이 뭐 넘게 지났으니까요. 매물 압박 구간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대로 이렇게 따지면은요, 약 10만원 정도가 지금 매물 하방 압박이 더 밑으로 내려왔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이면 6시간이면 오전장 3시간, 오후장 3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 분명히 치는데, 이건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가 지금 도달을 못하는 반등권이 온다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매물 압박 금액대가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지금 뭐 9시니까 12시든 뭐 1시든 요 구간 안에 반등권이 오면 매물 압박 구간이 약 10만원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1550만 한 7-8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강한 반등이 오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이제 종가가 이제 내일 아침 8시 9시가 시작이 되면 이제 종가가 되면서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죠. 자, 오늘은요, 추가 하락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추가 하락이 올 확률보단 하루 종일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아침장에 정확히 말씀드렸죠. 자, 지금 벌써 뭐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 이야기가 정확하죠. 아마 제 동영상을 아침에 보신 분들은 아, 저 사람 얘기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맞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뼈저리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 지금 뭐 새롭게 방송 들으시는 분은 못 들었겠지만 아침에 거의 한 300명 가까이가 유튜브하고 네이버 이 현재 카페에서 제가 동영상을 올렸다가 정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체 검열을 해서 제가 그냥 뭐 이거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괜히 뒤가 구려서 그냥 방송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지금 재녹음을 하는데요. 자, 지금 반등권이 오죠. 자, 반등권이 조금씩 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기서 반등권이 오면은요, 1550만 한 7-8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액대가 지금 매물 압박 구간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금융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침장에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이거 돈 받고 교육시켜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몸배짱으로 앉아가지고 지식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앉아서 엄하게 그냥 유튜브에서 그 쓸데없는 그 지식으로 앉아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 올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제정신을 못 차리는가. 자,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지식이 돈이다라는 것을 제가 아무리 말로 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겁니다. 말로만 터뜨리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린다 말이야. 그래야 이 시장이 결국은 지식이 돈이다라는 거 제가 5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돈이다. 돈 벌러 들어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침장에도 중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560만 7천원 아침장에, 아침장에 두세 시간 내에 반등권이 빨리 온다면 1560만 7천원을 절대 못 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 내에 반등권이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면 매물 압박 구간이 점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의 전략 싸움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미리 거론을 해드렸고 이제 시간이 거의 뭐 10시간이 넘게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물 압박 구간이 약 10만 원 정도가 조금 넘게 축소가 돼서 1550만 8천 원대의 매물 압박이 거기까지 반등권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지금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후에 당장 돌파하기는 힘들다, 확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뭐 확률적이니까 확률적으로는 힘든데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은 추세가 전환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추세 전환이 오면서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약 1620만원 가까이 1600뭐 정확히 찍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도 교육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찍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1600만원에서 그냥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 틱 두 틱 내로 제가 다 잡아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500 아까 이제 40 얼마라고 그랬나요? 아 저기 1550만 원대라고 그랬나? 아 헷갈리네 이거. 아무튼 뭐 1550만 한 7-8천원 거기까지 반등권이 일단 오고 거기를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단지 조건은 있습니다.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세가 한번 강하게 오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600원 정도로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아웃라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주가가 반등권이 한번 강하게 올 수 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만 제가 힌트를 드리고요. 그만큼 거기가 중대 변곡구간이다.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앞으로 두세 시간입니다. 두세 시간 내에 1550만 7-8천원이 아주 중대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거론해 드리고요. 그 구간을 쉽게 돌파는 못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간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하방 압박을 받겠죠. 자,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추가 하락이 올 것이냐, 이런 중대 변곡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아래 지금 워낙 제 얘기가 정확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전체적인 이 흐름으로 비해서 지금 꼼짝도 안 하죠. 그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가상화폐의 제목에다가 제가 오늘은 뭐로 달았는가? 비트코인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애초 처음서부터 제가 못을 박았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전업 투자하는 분들, 데이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은 오늘은 먹어봐야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10시간 동안 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죠? 오늘 변동폭 없잖아요. 그건 먹을 게 없는 장입니다. 이건요, 제가 아침에 미리 다 말씀드린 것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할,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이후에, 이제 오늘 새벽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고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방법론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이제 예측을 할수 있는데요. 압축을 해가지고 먼저 상방으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를 두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자, 12시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약 1,550만 7, 8천 원대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주가가 빠진다면, 빠져서 오늘 저가만 깨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 준다면 오늘 새벽장에 이제 이제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또 한번 형성이 되죠. 그 이전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1,550만 7, 8천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종가상 종가입니다. 종가면은 8시 59분 59초가 넘어가면 거기가 종가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대에 한번 바짝 다시 한번 반등권이 오면서 1,550만 7, 8천 원의 주가가 그 근저가에서 딱 머물러 가지고 끝날 것인가? 양봉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내일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상방으로 가야 원칙입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하루 종일 견뎠으니까. 그러면 내일 무조건 주가가 상방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가가 그 다음에 상방, 이건 무조건 그렇게 움직여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지고 그 금액대까지 주가가 끌고 올라가면, 반등권이 오면서 상방을 주가를 쳐야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제가 목표가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거 갖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르쳐줘도, 근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는 게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노후 대책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굳이 저한테 배우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학으로 푸시던가 아니면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요새 뭐 호떡을 굽던가 하다못해 치킨을 굽던가 하다못해 순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도 교육비 고수들한테 교육비 안 내면 안 가르쳐 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우든 여러분들은 이 시장은 확실하게 지식만 배우면 매일 돈이 쏟아지는 화수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스스로 독학을 하시든 여러분들은 꼭 배우셔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제 예측대로 정확히 지금 위아래 변동폭이 없죠. 자, 이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10시간이 넘도록 제 예측이 틀리지 않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천 몇백만 원짜리인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몇천 원짜리나 몇만 원짜리였으면, 그냥 세네 팁밖에 안 움직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천만 원짜리인데. 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가, 이걸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적었잖아요.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 다 돈이다. 제가 글 하나하나 쓰는데 이유 없이 제목을 다는 건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도 몇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이야기가 다 지식이고 돈이고 근거 없이 제목을 적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 이야기대로 정확히 꼼짝도 안 한다는 거 아침장에 3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이미 동영상을 다시 시청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 정확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동권을 이 구간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아직은 이제 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자, 이전에 뭐 3, 4일 전서부터 저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천만 원을 주목하라. 자, 천만 원이 천만 원까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권을 줄 경우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가고 만약에 하방 압박이 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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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지금 주가가 반등권이 왔잖아요. 반등권이 오면서 지지를 했으면 주가는 무조건 상방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중대 변곡 구간인데 3일 동안 지지해서 위까지 올라왔으면 추가 반등권이 여기서 더 이상 못 오게 되면 다시 하방 압박을 받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꼭 기억하시고 계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만 원은 굉장히 중대한 지표다라고 아침장에도 제가 녹음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중대 변곡 구간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8시 이후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방 압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만에 하나. 그래서 제가 미리 거론을 드린 겁니다. 아, 이제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라고 아침장에도 제가 제목에다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분명히 제목으로 적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지금 뭐 아직까지는 반도권을 뭐 음봉으로 밀리지는 않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에서 두세 시간이든 세네 시간이든 반대권이 오면 1550만 7, 8천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는지 안 찍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반대권이 온다면 분명히 그 금액을 쉽게 돌파는 못한다. 거기를 못 가면
결국은 이제 음봉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문제는 지금 뭐냐면 중대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중대변곡 구간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방과 하방이 동시에 열려져 있는 구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방과 하방이 동시에 열려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전 세력이 큰 돈을 움직이는 놈들이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지금 결정을 보는 그런 중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권이 못 오면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하방 압박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텐데 올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가 그들의 목표가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1,000만 원을 꼭 주목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이 비트코인은요, 미국의 시카고 시장에 상품 거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적들의 포지션을 제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주는 구간이 이제 오늘 중대 변곡 구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적들의 포지션을 제가 다 계산해 봤더니 1,000만 원이 지금 중대 지표대다라는 걸 제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하방 압박에 온다면 바로 오늘과 내일 중에 온다면 일단 1,000만 원대에서 중대 지표가 있다라는 것만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힘든 우리 투자자 젊은 분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나도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을 갖고 탐욕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시장에 진입해서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방송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정치나 뭐 이런 쪽으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 시책하고 이렇게 자꾸 맞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검열을 거쳐서 제가 결국은 방송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제 방송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랴부랴 한번 더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기다려 봅시다. 뭐 잘하면 지금 1,510만 원인데 뭐 잘하면은 뭐 한 20분 안에 1,550만 7,8천원이었나요? 거기까지 치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그 시간까지 제가 계속 녹음할 수는 방송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9시 11분이니까 9시 반까지는 쳐야지. 아무튼 9시 때에는 분명히 치려고 하는 게 세력들의 목표가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게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이런 종목 여러분들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잠재자산에 대한 실체가 있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더 늦게 먹더라도 내 자산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에다가 그나마 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은 제가 어제 JTBC에서 정재승 그 교수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요새 아주 핫하죠. 그분 아주 요새 아주 정치하다가
방송연예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다니면서 아주 아주 살만 나눠봅니다. 유시민 선생. 유시민 선생 이야기가 이제 JTBC에서 어제 아주 한 시간 넘게 뜨겁게 논쟁을 벌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골자는 빼고, 이거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요놈의 조동아리. 하고 싶은 거 말은 굉장히 많은데,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골자 다 빼고 얘기하자니 참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주 강하게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분들이 뭐 알고 있는 상식이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조금 좀 아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점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애널리스트로 출연했던 그분들이 뭐 잘못된 뭐 상식이다 이렇게 제가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갈증을 하는 자, 한 분은 뭐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있는 그 정재성 씨고 아주 그 친구 아주 참 핫하게 떴고요. 그리고 뭐 두 분 다 믿을만 하신 분이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시민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그 유시민 선생이 어제 강력하게 아주 만류를 했는데 조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쉽습니다. 저분이 저걸 모르고서 저 얘기를 안 했을까? 왜 강력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에서 그래도 경제 논리가 조금 좀 가미가 돼서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파워와 힘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 유시민 선생 같은 사람 누가 죽이겠습니까? 나 같은 놈이야 뭐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분이 정말로 몰라서 저 이야기를 안 했을까? 뭐 요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가상화폐 뭐 이렇게 뭐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경제를 주무르는 큰 손들이 바라보는 이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선생도 알 것 같은데 근데 또 모를 수도 있죠. 이 뭐 어제 이야기한 것대로 뭐 유시민 선생이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또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아무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돈 버는 머리하고 공부하는 머리하고는 저는 틀리다라고 제가 매일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잖아. 저는 공부하는 머리는 아닌데 돈 버는 머리는 아주 타고났다. 그래서 제가 경제 논리까지는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월가 쪽에서 바라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의 입장에서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상화폐 미래가 정확히 보이게 될 것이다. 아이고 요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자, 제 이야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두고 봅시다. 제가 아까 전 말씀드렸습니다. 9시 30분 안에 쳐야 정상이다. 일단 말씀드린 것들을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 큰 돈을 벌고 싶으면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를 찾아오십시오. 010-2173-5680으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